구약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어떠한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요. 아,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고, 뭐, 좀 운적도 있지만, 뭐, 요 정도는 산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봐줄 거야, 라고 항상 기대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선물이 있을 거라는 확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어렸을 적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커가면서요, 아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거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이 세상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아주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차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생이 되면 무엇 하냐면요. 항상 그 크리스마스 그 전날 날을 세고 놀잖아요, 교회에서. 자, 올해도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놀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들,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 창조가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타락하였다라는 사실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처럼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자녀였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였다고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예, 주일학교, 예. 다, 초등부 다시 유년부 가셔야 될것 같은데.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믿으면서. 예,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예,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둘째 날은 안 물어보게요. 예.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쉬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요. 이것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고난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어디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까? 천국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사형리가 되었든 전도폭발이 되었든 복음팔찌가 되었든 어떠한 전도의 그러한 수단이 되었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인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전부일까요? 이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쭉 믿음의 그것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훑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과연 그것의 그 믿음의 그 부분의 끝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는요,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가르쳐지다 보니까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 천국에 가신 줄로 믿으시죠? 예. 여기까지만 가르치다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걸 믿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국이 마치 무엇처럼 되냐면요, 보험처럼 돼버린다고요. 아, 나 천국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 내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들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묵혀놨던 성경책 집어들고 교회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가정주부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뒤섞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도 천국에 가니까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이것이 여기까지만 가르쳐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겁니까? 나는 이후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천국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나와는 멀리 있는 나중에 일어날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중요해집니다.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 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가 탁월해야 되잖아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나요? 왜 그렇게 경력과 이력을 쌓기 위해서 왜 좀 더 좋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돈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교회잖아요. 지금 우린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출퇴근 시간에 길거리나 전철 안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의 업무를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전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세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재림, 최후의 심판, 종말, 이런 얘기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미지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길거리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단 아니냐? 조심해야 될 게 아닐까?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어들이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합니다.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 맞는 진리를 가지고요, 오히려 저희는, 우리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재림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단들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우리들은요, 이 사실은 잊고 지내고 있다고요. 그냥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끝이 그냥 내 죽음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들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요? 저도 현재가 중요한 것처럼 많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현재의 초점이 너무나도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만을 바라고 살기에 우리에게 저 천국이라는 것은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약 한 31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구절로 치면요, 25절에 한 번씩 언급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셨던 그 초림을 한 번 언급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8번 언급한다라는 비유를 가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4장 전체를 원래 봤어야 하는데요. 24장 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4절부터 차례대로 대답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봅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하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주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에 일어날 징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다 라는 사람들, 내가 성령이다
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불법이 성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이유로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박해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 중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때도 있었고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지금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하였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길어야 70, 80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좀 더 많이 살겠죠.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점점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이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연약해진다고요. 약해진다고요. 지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 시대 홍수전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혼인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요. 마치 지금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4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라고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 깨어있다라는 성경에 쓰여있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입니다. 지켜보라고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으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있으라고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그 말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너희가 깨어 있으면 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순간 깨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처럼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늘 주의하고 있고 늘 경계하고 있고 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5장의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고요.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요.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어떤 이야기죠? 신랑이 오는데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과 그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나중에야 기름을 준비해서 온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요.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충성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내가 주님께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아니겠지.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고요. 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돕겠습니다. 그때 사랑할게요. 그때 품에 안을게요. 아직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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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이번 성탄절 주님 처음에 초림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오신 주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안심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